신선하게 상생하며 건강한 경제방송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오는 2021년까지 서울의 모든 초중고교에서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만 실시하던 이 무상급식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하는 건데요. 이보희 서울시 친환경급식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인터뷰 많이 하셨죠? 아, 네. 그만큼 시민들과 국민들이 관심 갖는 사항이라서 오늘 네. 과장님 바쁘셨을 것 같은데요. 일단 무상급식이라는 이름 앞에 친환경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일반 급식과는 다른 겁니까? 네. 그 단순히 무상급식하고 달리 네. 학교 급식 식재료 중에 친환경 농산물 사용 비율을 70% 이상으로 하도록 지원하는 친환경 무상급식입니다. 그러니까 70% 이상을 친환경 네. 재료로 한다. 예,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농가 살리는데도 좀 앞장서시겠네요? 아, 예, 그렇죠. 저희가 그 작년 연말에 백서를 네. 발표했었는데요. 예, 거기 백서에 보면, 네. 내용이, 농가 소득에, 네. 무농약 쌀을 공급하는 것을 기준으로 서울시 학교 급식에 공급하는 것을 기준으로 분석해 봤을 때 친환경 농가의 수입이 약 13.3%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네. 자, 친환경 무상 급식, 친환경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 이제 무상 급식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네. 학교 유형과 상관없이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거 맞나요? 예, 맞습니다.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지금 현재 초중학교를 실시하고 있고요. 네. 미실시되고 있었던 국립초, 사립초, 국제중, 그리고 일반고, 특성화고, 자율고 뭐 해서 고등학교의 종류가 되게 많은데요. 전부 다와 심지어는 대안학교, 네. 비인가 학교까지 2021년이면 모두 지원하게 됩니다. 네, 정말 서울시 하늘 아래에 있는 학교들은 모두 다 이 급식을 받는 거네요. 네네, 맞습니다. 내년부터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하는 건데 서울시 모든 학생들이 아니죠? 이 참여하는 자치구가 어떤 곳들이 있습니까? 아, 예. 9개 자치구가 참여를 희망을 해서 내년부터 네. 추진할 건데요. 중구, 성동구, 동대문, 중랑구, 강동구, 동작구, 네. 관악구, 강북구, 도봉구입니다. 예, 그 지금 건재순으로 부른 건 아닙니다. 네. 예. 자, 9개 구만 참가를 해요. 네네. 강남구. 그러니까 강남, 송파, 서초가 빠졌어요. 왜 안 한답니까, 여기는? 아, 강남 3구가 재정 자립도가 높아서 네. 참여를 할 것이라고 다들 기대를 하시는데요. 네. 근데 이 강남 3구는 다른 한편으로는 학생 수의 비율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게요. 예, 서울시 전체 고등학교 학생 수의 19%가 강남 3구에 있고요. 네. 학생 수가 제일 작은 자치구하고 비교해도 한 3배에서 4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산 마련이 그렇게 단순하게 쉽지는 않을 거라서 아마 지금 재정 여건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재정 자립도는 높지만 학생 수가 그만큼 많기 때문에 네네. 아, 재정 마련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군요. 네. 준비가 되면 언제든 참여할 의사는 있던가요? 예,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모든 자치구가 강남 3구뿐만 아니라 나머지 자치구, 미참여 자치구 전체도 고교 무상급식에 대한 취지에는 모두들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되도록이면 빨리 추진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취지에 모두 공감했다고 하셨는데 이 무상급식의 취지는 이 보편적 복지로서의 무상급식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네, 구들이 같이 참여해 줘야 이 보편적 복지의 의미가 살 텐데 네. 다른 구들의 참여를 좀 기다려보고요. 아무래도 이 예산 문제가 가장 핵심일 것 같습니다. 서울 시내 모든 학교의 모든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하게 되면 예산이 1년에 7천억 원 정도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그럼 어디에서 충당합니까, 이 예산은?
지금 현재 초중학교 무상급식비 지원에 한 4,500억 정도 쓰고 있고요. 네. 사용하고 있고. 네. 이제 7,000억 원이 될, 2021년이면 이제 7,000억 원이 되는 건데요. 서울시 자치구 교육청이 3대 2대 5로 분담을 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30, 자치구가 네. 20, 교육청이 50. 네네, 맞습니다. 교육청 예산이 상당할 것 같은데. 예, 굉장히 부담, 그죠. 그러게요. 이건 진짜 의지를 갖고 하시는 일이네요. 예, 맞습니다. 자치구 입장에서는 지금도 무상급식 20% 감당하는 게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 하는 구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 전면 무상급식 그냥 정부에서 책임져라. 우리한테까지 전가하지 말고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자치구들의 반응은? 그동안 시민사회단체 등을 통해서 헌법 제31조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는 조항을 근거로 네. 꾸준히 국가의 재정 분담을 요구해 왔었는데요. 현재까지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계획은 발표한 바 있지만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학생들의 인권, 교육권, 행복권이 달려있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국가에만 미루고 지자체가 아무런 활동을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자치구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앞으로 지속적으로 자치구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인권, 행복권, 학생들의 인권과 행복권을 지켜주기 위해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른 측면에서는 지금 무상급식 단가를 보니까 5,406원이에요. 네. 요즘 사실 어디 식당 가도 이 가격으로 밥 못 먹거든요. 물론 이제 단가기도 하고 이제 네네. 많은 아이들을 먹는 거니까 뭐 소비자 가격은 좀 다르기는 하지만 네네. 혹시 질적으로 좀 떨어지면 어떡하나 우리 성장하는 아이들인데 이런 걱정하는 학부모님들이 있으시거든요. 어떤 답을 주시겠어요? 네. 2018년도에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고등학교 평균 급식 단가가 네. 2018년도에 중학교의 급식 단가보다 한 400원 정도 작습니다. 네. 적은데 서울시가 2019년도에 이를 중학교 급식 단가하고 동일하게 지원할 예정이에요. 그러면 현재 고등학교가 사용하고 있는 친환경 농산물 사용 비율이 30%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중학교의 70%까지 끌어올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향평준화가 아니라 네. 저희는 상향평준화라고 하고 있습니다. 상향평준화요? 네. 저 같은 워킹맘들은 아이들 학교에서 밥 잘 먹여준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고맙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질적인 부분을 정말 잘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요즘에도 입맛이 워낙 까다롭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이게 꼭 그 급식의 질적인 면 때문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이제 학교 급식 집단 식중독 같은 문제들이 이제 간혹 이렇게 생기니까요. 네네네.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네. 근데 식중독의 문제는 급식 질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렇죠. 네. 안전성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해마다 서울시와 교육 합동으로 상하반기 학교 집중장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와 함께 수시 점검도 계속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서울시에서 2021년까지 전면 시행하는 이 무상급식, 여기 이 무상급식이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다라고 홍보하는 그 영상도 봤습니다. 예, 예. 구체적으로 일자리 창출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마련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까 농가 이야기도 했는데요. 아, 네. 이것도 이제 저희가 작년에 연말 백서를 발간하면서 네. 연구 용역을 한 결과를 발표한 건데요. 그 한국산업연관 분석표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연계된 산업들, 급식과 관계된 연계 산업들을 쭉 열거해 보면 네. 식료품 제조, 뭐 농업, 교육 서비스업, 도소매 서비스업 등등등이 있는데요. 이 산업 연관 분석에 따라서 고용이 어느 정도 유발될 수 있겠는가라는 거를 지난 4년간 통계를 내보니
그러니까 지난 4년이라는 건 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통계인데요. 네. 네. 총 35만 명의 일자리가 창출된 것으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35만 명이요? 네네.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직업군으로 한다면? 직업군으로 보면 이제 농업도 있고요. 네. 학교 급식에 이제 농산물만 들어가는 건 아니라서 네. 식료품 제조업도 있고 네. 아 그리고 학교 급식과 더불어서 교육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 서비스업, 도소매 서비스업 등등 네. 연관된 산업들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네. 도시와 농촌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우리 아이들이 좀 편안한 마음으로 당연하듯 이 급식을 받을 수 있는 또 그런 교육적 환경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예산과 같은 문제들이 있지만요. 지혜롭게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이보희 서울시 친환경 급식 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